탈출, 혹시 저 위기 탈출 넘버원 여기서 배운 정보로 뭐 좀 유익하게 뭐 한 거 있어요? 얼마 전에 등산을 한번 갔었는데. 예, 만든다. 예. 만드네? 아니요. 만들지 마요. 청계산에 갔는데. 네네. 여성분이 약간 요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어? 아, 네. 왔구나. 아. 그래서 다가가서. 네. 발목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사과를 하고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꺼지라 그랬죠. 그때, 예. 저는 근데 고맙다는 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 저희가 모기 실험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너무 유용한 정보를 알았다면서. 미끄러지. 와, 도움이 됐어요. 충분하죠. 왜냐면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처럼 저희 위기 탈출 넘버원에선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를 쏙쏙 알려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예 역시 기대됩니다. 괜히 뉴스에 서툰해지는 참나고 끔찍한 범죄. 마녀급 무고한 희생양.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범죄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 범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함께하는 위기탈출 넘버원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제9편 가정폭력. 새벽 시간 한 남자가 아파트 계단을 통해 큰 짐을 여러 번 나릅니다. 배낭까지 짊어지고 나오는데요. 이사라도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배낭 속에 든 것은 아내의 시신. 지난 9월 실제로 있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다음 이튿날 인근 야산에 암매장시킨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 후 아내가 실종됐다고 버젓이 경찰에 신고했다가 결국 이 CCTV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처럼 부부싸움으로 인한 참극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편이 붙잡혔습니다.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실종된 40대 주부가 암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남편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은 이미 옛말. 부부싸움은 칼로 살베기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가정폭력은 단순한 폭력에 그치지 않고 죽거나 죽이거나 식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부부 폭력률은 무려 65.6%로 현재 우리나라 가정 10집 중 6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여성 긴급전화 상담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며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부부 폭력까지 포함하면 가정 내 부부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여성의 전화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무려 51명이 배우자에 의해 살해됐다고 조사됐는데요. 이처럼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가 한몫을합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가정폭력을 그저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가벼운 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폭력의 싹은 무럭무럭 커지고 있는 것이죠. 아저씨 왜 그러세요? 왜? 내가 내 마누라 때리는데 당신이 뭔데 나무 가정이라 참견이야? 어? 자기야 하지마. 남의 집안 일인데 그냥 가자. 빨리. 야. 바로 이런 사회적 풍토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정폭력 범죄 신고율이 매우 낮으며 심지어 피해자들이 쉿이 넘기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는 1차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대체 왜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걸까요? 대법원의 2012 사법연감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정폭력 발생 원인 3위는 술. 술만 마시면 술버릇으로 배우자를 폭행하는 뒤 전체의 11.9%를 차지하며 술은 여전히 가정폭력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원인 중 19%를 차지하며 2위로 조사된 것은 바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야. 왜?